사람의 제일 중요한 눈썹. 자, 눈썹 봐주세요. 여러분도 눈썹 이렇게 여기가 올라간 형태죠. 눈썹을 다듬으실 때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빗반사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여기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다듬지 마시고요. 여기를 위에를 다듬어서 여기 산을 없애주세요. 산을. 산을 없애주시고요. 여기를 점점 이렇게 계속 쳐 올라가면 안 돼요. 그러면 일자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밑에만 다듬고, 여기 요소는 다듬지 않는 게, 눈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. 때문에 여기 위에 산을, 이렇게 여기 올라온 여기 산을 주면서 눈썹을 다듬어 주세요. 그 다음에, 자, 눈썹을 보면요. 여기 앞머리하고, 여기 꼬리하고, 여기 요 선을 메꿔줘야 돼요. 연결. 자, 앞머리하고, 꼬리하고, 여기를 연결. 그래야 일자가 되죠. 그쵸? 다시 한번, 앞머리 밑에 여기하고, 꼬리하고, 연결. 이렇게. 자, 이쪽도 볼게요. 앞머리하고, 이 꼬리하고, 이 사이를 연결해줘야 돼. 여기를 메꿔줘야 돼. 앞머리하고, 꼬리하고, 연결. 연결. 이렇게요.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형태의 눈썹 브로우로 고개를 더 메꿔줄게요. 자, 여러분 눈썹 색깔보다 흐린색으로 도톰하게 약간 고기 사이를 칠해줘, 색깔을. 밑그림 그린 그 라인을 칠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자, 눈썹 연필로 다시 한번 정교하게 가볼게요. 모양을 끝에를 잡아줘야죠. 끝에는 조금 길게. 자기 눈보다 길게.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일자 눈썹 됐죠? 앞머리는 빗어주고요. 앞에를 너무 좁게 여기까지 갖고 오지 마시고요. 눈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아까 색깔 칠해놓은 여기 앞머리에서 꼬리까지 이 사이를 일자로 조금 더 길게 끝에는 처지게 많이 진하지 않게 대신에 생각보다 도톰하게 앞머리는 빗어주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일자 눈썹이 됐죠.